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갔다가 물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사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뛰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비가 안 왔으면 하는데 날씨가 비 표시로 돼 있어서 조금 불안하네요. 참고로 요즘 네 마리 있습니다. 잘못 가는 느낌인데. 방향은 맞으니까 뭐 이동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경사가 좀 있어서 방패 서핑이 약간 가능했습니다. 뭔가 빙 돌아가는 느낌인데. 도착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죠. 뭔가 때렸는데? 아, 하이라이 쌀이구나. 요정이 나올 거라 기대는 없어요. 지금 네 마리나 되고 있어서. 티녹스가 있네. 가슴팍까지. 가슴팍까지. 에이, 아이템 못 먹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팔렐 돼지의 히녹스. 뒤로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광상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사당 이름도 못 봤는데 다오 나 A 사당에 도착해서 포인트 찍었고요. 그나마 여기 동굴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비가 올 예정인데, 이놈 새끼 말안 듣네요. 저기서 페러세일을 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하셔서 결국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좀 바꾸죠.
불의 화살 괜찮죠? 자,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 중인데. 또 확대 간대. 됐다. 좀만 앞으로 갈까요? 비가 올것 같긴 한데. 시작했고요. 앞에 다이빙 하면 코르그 열매.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죠. 좀 다이빙 좀 그만해. 여기 나올 뻔했어요. 다이빙 매니아이신지 미친 듯이 다이빙을 시도하시네. 자, 일단은 이쪽에 사당 요거 찾으러 온 거고, 한번 지나갔던 곳이라서 굳이 또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바로 갈게요. 말도 지금 불러놔가지고 뛰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번에 지금 상자 다 깼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만 깨야 되겠습니다. 왜안 와? 못 온다고 하네요. 방패 버렸고, 불이라서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데? 왜안 왔니? 이제 슬슬 몬스터도 잡아가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안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난이도인데, 결론은 몬스터들이 안 나오는 구간이 생길까봐였거든요. 아이템도 얼추 몇개 얻어놔가지고. 이럴 때좀 답답하죠. 코르그 발견해서 갖고 있는 건데. 비가 오니까 오딘이 이번엔 헐못 올라갈 것 같은데. 셋, 넷, 다섯. 올라갈 수 있을 리가. 풀이나 좀 베면서 시간을 좀 태워야 되겠어요.
어차피 다음이 비가 끝이기 때문에 한 타이밍이긴 한데 한 타임만 풀 빼면 될 것 같거든요. 끊겼다. 건드렸네요. 열매 얻었고 지금 이쪽 방향이긴 한데 산을 오를 게 아니면은 지금 돌아야 돼서 꽤 높죠. 귀찮아서 발로 한 바퀴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고기 특별하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일단 버렸고요. 일반인 것 같아요. 일반. 지금 있는 고기도 안 쓰는데. 야야야 어디가? 미안. 못 올라오겠지만 한번. 최강의 거대말이라 안 죽습니다. 저쪽 방향에 뭐가 있나봐요.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 사당이 보이는데 아직 센서가 반응이 없죠. 그만큼 멀리 있다는 얘기라. 자, 오, 뭔가 많이 있습니다. 보물상자도 있고 이거는 뭐 녹슨 쓰리진 것 같아서 포기했고요. 보물상자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뭐 람다의 비보 그건가? 일단 아직도 사당 알람이 안 떠서 분명히 멀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야야야야야 어디가? 멀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당 알림 나오는 데까진 가야 안전빵일 것 같아요. 아직도 센서가 안 켜졌죠. 이제 켜지네요. 저기 밑에 코로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부딪히면 이놈 새끼. 고기를 줄 거면 그냥 고기만 주면 될 것이지. 볼로트리 받으려고 해서 때려줬고요.
이 정도면 닦겠죠? 리절포스인 것 같고. 다타 코스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었고요. 여기 뭐 안 돌아도 될 것 같으니까 하이라이 쪽이나 좀 돌아볼까요? 지금 이 위쪽을 안 도는 건데 계속 이쪽에서 가디언 만나가지고 토킨 것 같은데 이쪽에서 출발할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밤이면 해골들이 나올 거라. 니가 단도 싫어하는데 해골을 좋아할 리가 없죠. 자, 온 김에 테리한테 화살을 좀 사겠습니다. 적절한 가격에. 안 팝니다. 다 샀네. 언제 샀지? 자, 말은 지금 여기 절벽에 있기 때문에 불러달라고 해서 타고 가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이라이 성 앞에다 놔도 불러오실 것 같은. 아, 방금 전까지 스컬드 만나기 좋다고 얘기해놓고 바로 갈 뻔했네요. 맛없는 요리를 좀 만들어 볼까요? 많이 쓰기도 했고. 사과 왜 이렇게 많지? 연꽃 조림 같은 것도 되나? 그냥 과일 조림이네요. 자, 그리고 스태미나 포션 많이 썼기 때문에 곤충만 내면 실패할 테니. 키스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원기 모략도 좀 만들어야죠. 블러드문이면은 효과가 빵빵할 텐데 그걸 또 뭐 기다리고 있긴 귀찮으니까. 이제 슬슬
모션 같은 거를 좀더 만들어 놓아야 될것 같긴 한데, 곤충이 좀 적죠. 그래도 얘는 많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는 걸로. 개구리인데 체력을 채워주네. 역시 맘 편히 만들 건 원기 포션밖에 없네요. 자, 또 그냥 갈 뻔했어요. 안 듣고 싶은데. 아침까지 있죠. 말 어디 갔어? 말을 타고 안쪽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아니면은 이렇게 한 바퀴인데 아래서 위로 가는 게 좀 끌리네요. 야, 어디가? 다리를 안 건너려고 하는 건가? 아래서 위로라고 했으니까. 어? 아직까지도 안 왔구나. 아직까진 가디언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전부 고장난 거에 대고. 아직 없고요. 현이치 쪽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가디언인가? 돌이네요. 있다면데, 가디언도 있긴 있구나. 아, 방향을 잘못 봤네요. 오, 옆에 있었어. 아이고. 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야 뭐. 아이고, 안 돼. 아이고, 군이방패도 없어지고 큰일 났네요. 아, 안 돼, 맞았네 결국. 타이핑가
스킵? 그럴 리가 있나? 요정 몇 개나 맞나? 두 마리? 아이고 세 마리한테 당하네. 세 마리는 저도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정이 끝났네. 이런 카카리코 마을로 도망가겠습니다. 세 마리 아직 잡기 버겁네요. 1대1이면 괜찮은데. 아, 일부러 낮으로 온 건데. 근데 지금 저번에 방문한 지 너무 오래된 게 아니라서 짧아가지고 방문 주기가 요정이 없을 것 같아요. 슬프네요. 슬퍼. 방패도 하나도 없고 패링하다가 근위 방패 날려먹고. 자 일단 이쪽 없으니까 샘은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로 가자. 하이라에서 주변 탐사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싶긴 한데. 한 놈은 너무 높이 있어서 안 됐고, 요 녀석도 지금 높게 있어서 잡기가 활성화가 안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세 마리밖에 없네요. 왜지? 요 녀석은 잡을 수가 없네. 너무 높이 있어서. 한 바퀴 돌아보죠, 그냥. 그래도 높아요. 일부러 일어나? 좀만 내려와 주지 않겠니? 점프하면 닿는 위치도 아니고. 닿질 않아서
포기. 자, 그래도 많이 했죠. 6이랑 이렇게 3개 미로 남았는데 다음은 미로나 해볼까요? 미로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힘든데 일단 스마사마의 사당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